요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러시아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어서 헤르손 방면에서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헤르손을 점령하려고 안간힘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헤르손이 함락되면 크림반도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크림반도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림반도를 두고 유럽과 러시아가 싸운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례로 제정 러시아 시절 때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크림반도를 설정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촉발된 전쟁이 크림전쟁이기도 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크림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흑해함대 운영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 크림반도만 가지고 있으면 흑해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할 수도 있어서 더 멀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소련이 해체되고 이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의 흑해 영향력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소련 해체가 러시아 입장에선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소련 해체는 러시아의 영향력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크림반도를 다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계속 칠러 정권이면 크림반도를 굳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겠죠. 1997년에 양국이 우호친선 조약을 맺음으로써 세바스토폴에 러시아 흑해함대를 주둔하는 것을 서로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1993년에 나토가 동방 확대를 결정하고 러시아의 지속적인 외교 실수가 연이어 발생하자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2004년에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이 친서방 정책을 펼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인해 친러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 대통령까지도 실각하면서 러시아는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것을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크림 위기가 발생이 되는데요, 러시아가 세바스토폴에 있는 병력을 활용하여 크림반도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의해 장악된 크림반도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러시아의 편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며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크림반도에만 집중을 해보자고요. 크림반도를 점령함에 따라 러시아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흑해함대를 아주 잘 이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08년에 있었던 남오세티아 전쟁에서도 흑해함대를 이용해 병력을 수송하고 조지아에 대한 봉쇄를 수행했죠. 그리고 시리아로 군사장비를 전달하거나 지중해에 대한 영향력을 깨할 때도 이 흑해함대를 이용했죠. 이때까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땅이어서 그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전략적 방어 능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크림반도에는 많은 방공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주죠. 실제로 각종 대함미사일로 무장한 군부대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크림반도에는 공항은 공군기지로 변모하여 러시아의 방공 능력과 흑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할 것 같네요. 크림반도를 점령하면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더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도를 넓게 보시면 우크라이나 3면이 포위가 된 형세입니다. 크림반도와 벨라루스, 러시아 쪽으로 3면이 포위된 형세죠.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3면에서 전쟁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2014년 크림 위기 때 크림반도를 점령한 러시아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예상을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었죠.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수자원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크림반도 상수원의 86.65%가 우크라이나에서 공급하는 수자원이었으니까요. 근데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넘어간 이후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공급되는 물을 전부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크림반도에선 심각한 물 부족 사태와 사막화가 진행되어버립니다. 북크림 운하를 완전히 봉쇄해서 물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생긴 일이었죠. 그렇다 보니 러시아에서 물을 공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크림대교를 건설해도 이게 물을 공급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크림반도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에서는 민심이 계속 나락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돗물이 끊긴 사태도 종종 발생할 정도였고요, 39개 지역에서 물을 배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또한 수자원이 부족해지자 14만 헥타르에 달했던 농지 면적이 2만 헥타르로 급감하기도 했죠. 그래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는 헤르손을 최우선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에 물을 공급해주는 곳이 바로 헤르손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르손을 점령해 만성적인 물 부족 사태를 줄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크림반도에 물을 대는 운하가 재개통이 되면서 크림반도에 다시 물 공급이 시작되기도 했죠. 또한 러시아가 자국 영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남부 회랑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현재는 남부 회랑이 전부 점령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예전보다 수자원 문제라던가 보급의 문제가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크림반도를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했다는 평가도 있기도 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도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헤르손을 점령하려고 안간힘을 가는 모습입니다. 헤르손을 점령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크림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헤르손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